에피소드에서 우리 정리했던 내용들이 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작성되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별로 그러니까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구성해서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에피소드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4번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몇 번 항목까지 있나요? 11번 요거는 항목이 아니니까 빼고 그죠? 11번 항목까지 있는 내용들 요것들을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비교 내용들이 있었죠? 각각 요 항목들에서 대략 한 15개 전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리는 내용은 에피소드 339번 에피소드 339번이죠? 요걸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VS 코드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달라진 부분이 뭔지 그것도 좀 보고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보자. 시드 257번입니다. 257번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 먼저 암호키 만들고 그죠? 암호키가 있어야지 거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IX 환경입니다. 조금 시간이 이렇게 암호키 만드는 과정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풀 만들어요. 글로벌 수풀부터 먼저 만들고 순서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제일 먼저 글로벌 수풀 만들었죠. 이 글로벌 수풀 만든 다음에 글로벌 수풀이 있어야지 밑에 네이션 수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목에 글로벌 수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국 수풀 만들고 자 그다음에 코리아 수풀 한국을 만들었어요. 네이션입니다. 네이션이라는 한국이라고 코리아라고 하는 크리에이트 네이션에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국가의 수풀 코리아 수풀 만들죠. 코리아 수풀 만드는데 여기서 보실 부분들은 코리아 수풀 만들면서 이렇게 네이션 수풀, 업데이트 네이션 수풀, 코리아 수풀, 오스 코드 넣죠. 오스 코드 시그너처가 있으니까 이 시그너처를 통해서 이 수풀이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객체들, 오브젝트들, 이용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인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다음에 코리아,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코리아 국가잖아요. 국가의 네이션 업데이트에서 이 국가의 수풀로서 코리아 수풀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어떤 코드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광역 수풀입니다. 광역 수풀은 서울 수풀과 제주도 수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과 동일한데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네이션 수풀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수풀은 글로벌 수풀을 포함해야 되고 다음에 스테이트 수풀은 국가 수풀, 네이션 수풀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주도 수풀은 코리아 수풀 소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광역 수풀을 만든 다음에 이제 지역 단위, 읍면동 단위 수풀입니다. 단위 수풀, 한경 수풀과 한림 수풀과 서귀포 수풀인데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서귀포 수풀 속에서 수풀 코드 있고 얘는 이제 스테이트 수풀, 그렇죠? 어떤 광역 수풀 소속인지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위 수풀은 소속되는 광역 수풀을 지정하고 광역 수풀은 소속되는 국가 수풀을 지정하고 국가 수풀은 글로벌 수풀에 소속되고 그런 구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유저를 만듭니다. 유저 중에서 일단 코리아라고 하는 가상의 유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CORE. 얘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드는 모든 엔티티는 어떻게 소속되나요? 모든 엔티티들은 다 유저에 소속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홍길동이 만드는 것은 홍길동에 소속되는 거죠. 홍길동이 만드는 개인적인 엔티티든 디폴트 엔티티든 뭐든 그러니까 공기업, 국가의 공기업들은 그것이 소속될 유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코리아입니다. 이 유저가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들, 단체들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카운트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유저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공기업들의 소유자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도 만들어야겠죠? 자연인은 먼저 홍길동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먼저 네이션, 홍길동의 국적, 국적을 알려주죠. 코리아. 홍길동은 한국 사람이다. 그 다음에 수풀, 단위 수풀을 알려줍니다. 어느 읍면동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죠? 유즈네임, 그다음에 내셔널리티에서 한국, 요거랑은 같은 의미인데 요거 네이션 한국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요 프리로드 해야지 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프리로드 하지 않고도 바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내셔널리티라고 하는 걸 별도로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플레임, 마찬가지 수플레임도 이 수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강경 수플. 얘를 프리로드 해야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야지 여기 있는 이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데이터베이스 불러오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수플네임만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패밀리 코드 닐이고 이메일, 유즈네임, 디폴트 패밀리 트루가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홍길동은 자기 자신을 세대원으로 하는 단독 가구의 단독 가구의 세대주라는 말입니다. 그게 디폴트 패밀리 트루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독 세대주의 단독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구성함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뭐예요? 어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이죠. 그죠? 가족, 개인, 개인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등을 각 단위, 우리가 원하는 모든 형태의 모든 그룹의 수입과 지출 또는 이익과 지출을, 이익과 손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을 했고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홍길동도 자기의 시그너처를 구성을 합니다. 이 시그너처를 구성을 해야지 홍길동이 진행하는 모든 거래, 돈을 보낸다거나 돈을 받는다거나, 아, 받는 건 아니군요. 그 물건을 산다거나 혹은 뭐 계약을 한다거나 등등의 자 자신의 의사가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죠. 이렇게 홍길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춘향도 마찬가지. 그죠? 성춘향, 그리고 임꺽정, 이몽룡, 박문수, 의사 박문수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문수는 외국인도 한 명 만들어야 되겠는데 외국인은 아직 안 만들었네. 나중에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있어야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요거 있잖아요. 요 여섯 번째 항목. 표준은행 이용자는 환전 과정 없이 세계 어디서든 자국화폐처럼 자국처럼 자국화폐를 사용합니다. 그죠? 요거 자국통화, 상대국통화, 자국통화의 실시간 전환 계정 내에서 은행 계정이죠. 은행 계정의 단위, 은행 계정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통화를 이렇게 자신의 은행 계정 통화입니다. 은행 계정 통화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지금 밖에 빗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아마 오늘 녹화하는데 잡음이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서울도 비가 오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비가 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빗 키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은 뭐예요? 그룹. 코리아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룹 만들었는데 코리아라고 하는 그룹을 만든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항목 다시 돌아와서 얘기잖아요. 개인, 가족,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이렇게 쭉 기업 그룹이 있고 그죠? 기업 그룹이 있는데 이 기업 그룹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사적 기업 그룹. 뭐 삼성 그룹, 현대 그룹, 뭐 한화 그룹 등등도 있고 그리고 공적 기업 그룹도 있죠. 공적 기업 그룹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들은 모두 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들은 코리아 그룹에 소속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코리아 그룹.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적 기업들은 사적 기업대로, 공적 기업은 공적 기업대로 그룹을 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 전체의 어떤 경영 효율이라든가 경영 성과라든가 뭐 수익과 손실 혹은 수입과 지출 등등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자, 다음에 공기업, 그 대표적인 공기업이 국세청. 그죠? 국세청 소속은 코리아이고, 그리고 국세청도 보시면은 소속을 한경수풀에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단위수풀이 들어있어요, 공기업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요거는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야 되겠네. 밑에 한 칸입니다. 왜냐니까, 가령 한국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가 5,000개다. 5,000개라면 그죠? 단위 수풀당 하나씩 할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시장에서의 거래와 그리고
공기업의 그래죠. 그래가 같이 날줄을 구성한, 날줄과 시줄을 구성한 새끼 꼬듯이, 그죠? 새끼 꼬듯이 데이터가 서로 꼬여 나간단 말이에요. 꼬여 나가는데 사측 기업들만으로 그래 정보를 데이터를 끼어 데이터를 서로 새끼 꼬듯이 꼬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그래 정보, 그죠? 그래 정보, 공기업의 그래 정보가 같이 새끼 줄 속에 들어가게도록 구성한 겁니다. 시장에서 사측 기업, 사기업이죠. 사기업의 거래 정보와 공기업의 거래 정보가 같이 날줄을 구성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시줄은 여기 들어갈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갑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좋죠. 서로 데이터가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고 기록되면 수정이나 삭제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따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KTS 국세청을 만들었죠. 만들었고 다음에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네. 아직. 자, 국세청 만들게요. 자, 국세청은 국세청 자체로 반자동 국세청 우리가 코딩을 진행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기존의 국세청을 자동화 시킬 수가 있죠. 자, 다음에 갭코리아는 금융입니다. 금융도 지금은 금융이 시장의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 표준은행은 금융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지금 간주 가정을 했어요. 그렇게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갭코리아가 국가에 소속되는 공기업입니다. 만들었습니다. 좀 달라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 어디 있나요? 그 내용은 없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넣을게요. 기존 시장에서 담당하던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능 중 대략 50% 이상을 국가로 이관, 국가로 이관하는데 그냥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로 이관. 가령 지금 은행과 증권사의 증권사가 하는 기능이죠. 증권사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자동화하고 그 자동화된 시스템, 그 시스템을 국가가 관리.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코드는 물론 이렇게 제가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뭐 법을 만들어 밀어붙일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성을 했을 때 구성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선택은 나중에 뭐 국민들이 알아서 하겠죠. 자, 다음에 고팡입니다. 물류. 물류죠. 자, 물류 있고 고팡코리아. 고팡코리아는 물류와 교통을 담당한 인프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현재 사적 영역인 뭐 버스 뭐 있고 택시 있고 지하철, 철도, 항공, 선박, 자가용 뭐 화물 등등등등 이 중에서 일부는 이미 국가가 담당하고 있어요. 국가가 담당. 일부는 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게 기존이잖아요. 기존. 기존에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과 철도는 국가가 지금 담당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항공과 선박과 자가용과 화물. 그리고는, 시장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택시는 시장이 담당하고 버스는 또 일부는 국가가 담당하고 일부는 시장이 담당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 자치도가 담당하니까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반 정도는 국가 담당, 반은 시장이 담당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화를 하고 자동화 다음에 국가가 관리한다. 자동화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나중에 무인자율주행 차량 위주로 교통물류 인프라, 물류 인프라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를 구성, 구축한단 말이죠. 이게 자동화입니다. 마찬가지로도 자동화, 그러니까 은행 증권 기능을 자동화한다는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 무인 자율 주행 은행과 증권사로 구축하는 거죠. 그렇죠? 차량이 자율 주행하듯이 증권사나 은행도 자율 주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거는 AI 기능도 좀 들어야 되는데 AI 기능은 다음 달 아니죠. 9월 아니 10월 달
10월 달부터 모듈을 구성합니다. 지금 전통적인 코딩은 거의 이제 모듈 완성 단계죠. 자, 이제 사적 영역입니다. 사적 영역에서 디폴트 엔티티, 홈 엔티티 보시면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여기는 없네요. 딱히 없습니다. 그죠? 네이션, 이제 코리아, 한국인이라고 이거 한국 소속입니다. 이 디폴트 엔티티는 뭐예요? 디폴트 엔티티는 사적 소비를 회계 처리할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가계부 기능을 할 엔티티들이 디폴트 엔티티, 홈 엔티티. 모든 개인은 하나의 자기 자신의 디폴트 엔티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반드시 하나만의 디폴트 엔티티를 가집니다. 홍길동, 성춘향, 임꺽정, 그리고 이몽룡까지 구성을 하죠. 여기까지가 디폴트 엔티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만의 디폴트 엔티티를 가지고 그 디폴트 엔티티를 통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이 부분입니다. 개인이죠. 개인이 특정 개인, 인구 5천만 명이 있으면 5천만 개개인이 각자의 소득을 어디에 지출했는지를 정확하게 1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죠. 이 밑에 거의 모든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데이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요. 일단은 모든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디폴트 엔티티들입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개인 기업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토미 김밥하고 그리고 임꺽정의 산채 비빔밥, 산채 정식, 그리고 이몽룡의 사또 학원과 이방 학원. 그죠? 요것들은 이제 일종의 개인 기업이에요. 조금 있다가 다음쯤에서 법인 기업도 만드는 과정, 공기업을 만드는 과정을 받고 또 법인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도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개인 기업도 네이션, 국가에 소속되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은 개인 기업이든 법인이든 소속 국가를 가지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이전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그룹 트루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전에 디폴트 패밀리와 마찬가지로 요 이방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유일한 구성원으로 하는 기업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디폴트 그룹 트루입니다. 그죠? 근데 이방 학원하고 사또 학원은 지금 보시면은 둘 다 주인이 누구예요? 이몽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합쳐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사또 학원과 이방 학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것. 그것도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면은 사또 학원과 이방 학원이 각각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다가 나중에는 이 두 개를 합쳐서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결합 재무제표도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품을 만들죠. 상품은 상품 카테고리가 있고 김밥 등등 지금 중국어, 곤장, 아부하기, 사또 학원, 이방 학원 코스 그리고 한정식 육개장 등등입니다. 그래서 만들고 상품들 만들고 우리가 지금 뭘 하나 빼먹었네요. 뭘 빼먹었습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것은 Function Product Grade GPC Code is Undefined. Module Product is Unavailable. 아, 그렇군요. Module Product가 Unavailable 합니다. Alias 그러네. 위에서부터 바로 치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해서 Product까지 엥? 뭔가 하나 빠졌나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GPC 코드가 있는데 왜 없다고 뜯죠? 다시 볼까요? 됐고 엘리어스 Create GPC code 1 is undefined. Module product is not available. Products, 그렇군요.
프로덕트 자체가 사라져버렸네. 이해가 없네. 자, 요만큼만 뽑아서 해보겠습니다. 예, 동작하네요. 자, 나머지도 같이 돌려볼까요? 예, 다 프로덕트도 구성을 했습니다. 상품들. 자, 일단 지금은 상품 속에 그게 없는데, 화폐 표시가 없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거래를 하니까 여기 있는 상품들의 모든 가격들은 다 한국 돈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죠? 한화. 네, 프라이스. 프라이스 부분이 잘 안 보이나요? 자, 여기 좀 잘라서 볼게요. 잘라서 프로덕트 아이디 있고 디스크립션 있고 비디오입니다. 얘는 비디오고 상품 비디오고 상품은 여기 있죠. 보시면 프라이스 5.0, 프라이스 1.5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단위가 기본적으로 KRW란 말이죠. 한국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김밥을 사 먹는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 돈이 없다.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표준은행 이용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계좌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서 김밥을 사 먹으면 그 사람의 일본 통화로 되어 있는 일본엔화로 되어 있는 자신의 계좌에서 그것이 통째로 한국 KRW로 바뀝니다. 바뀐 다음에 결제를 하고 김밥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지급하고 다시 자신의 엔화 통화로 자기 은행 계정의 통화가 바뀐다는 거죠. 실시간 전환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뀌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지금부터 내 통화, 내 계정은 일본 엔화가 아니라 한국 돈으로 지급을 해주세요. 라고 터치 메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지급하는 상품의 정보에 이것이 한국 한화 KRW 기준의 가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표시되어 있으면은 그렇다면 그 표시를 보고 은행 계정이 알아서 한국 통화로 계정 단위 계정의 기본 통화가 바뀌어서 지급을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뭐를 해야 되나요? 이 돈이 KRW인지 USD인지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것도 조금 이따 업데이트해서 가격 정보를 여기 있는 상품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상당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니까 각자에게 돈을 좀 지급할 거예요. 누가 지급하냐니까 코리아, 한국이 지급합니다. 한국이 KTX 국세청에도 이런 돈을 지급하고 그죠? 그리고 물류 인프라에도 이런 돈을 지불하는데 이전과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뭘 바뀌었느냐니까 모든 사업체들에게 돈을 조금씩 지급을 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도 나와 있네. 그러니까 갭 어카운트 이전에 밸런스 시트가 하던 역할을 갭 어카운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갭 어카운트가 뭐냐는 거죠. 요걸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이런 엔터티들에게 국가가 돈을 지급을 하는 걸 하죠. 좋은 국가죠. 그래서 이렇게 T1에서 ABC T1 사또 학원에 누가 지급했느냐니까 국가가 지급한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지급을 한 거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또 학원이고 오픈의 아웃풋 아이디는 이라고 보낸 사람 아이디는 이라고 다음에 이 오픈에시는 지금 데이터가 없죠. 오픈에시 아이디는 없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이 돈을 국가가 진짜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려면 요 국가 아이디뿐만 아니라 오픈에시 아이디도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요건 빼놨습니다.